예, 이번 시간에는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 환급세액의 계산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 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좀 다릅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그래서요. 대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건데요. 첨부서류 중에서 실기편에서 작성할 겁니다. 실무편에서. 그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세액은 이 매출세액에서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빼도록 되어 있고요. 대손금이 회수됐다면 그때는 그 차감해준 그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니까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매출세액에서 차가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을 구하고요. 자, 매입세액, 매입한 물건과 관계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수취분, 뭐 이런 거. 거기에 예정신고 누락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밖에서 신용카드, 의제 매입. 다 첨부서를 작성을 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재활용 폐자원. 그 다음에 재고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은 앞에서 좀 간단하게 말했는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비에서 재고하고 관련돼서, 재고라는 말은 재고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을 말하는데, 세액공제를 조금 받죠?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에. 그래서 그 추가로 더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사고 나서 우리 회사가 대손이 됐는데 그 대손금을 갚게 된다면 그 갚은 그 돈에 대해서 부가세를 갚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다시 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공입니다. 이게 불공을 빼면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매입세액 계산이 이렇게 끝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납부세액이 되고요. 이 납부세액에서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해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이거 만원 해주는데 뭐 이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신고할 때그 환급되지 않는 그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확정신고 시 내야 될 금액에서 빼주는데요. 이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다면 그 가산세를 도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무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해당되는 서식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지금 이론 편이니까 중요 부분 위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쪽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온 그 물건 있죠? 공급받은 물건, 즉,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또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부가세를 공제해 줍니다. 물론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제출하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입세액. 등자는 현금용 수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하고 현금용 수증 받은 걸 말해요. 물건 사오고 그런 경우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와야 됩니다.
채권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그리고 얘를 제출했다면, 이게 청부서류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 실무편에서 예, 공개받게 됩니다. 그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면요,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해서 과세로 만들어서, 혹시 가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 그 농산물 등 매입한 농산물 그 면세 물건에 대해서 일부 세액을 빼줍니다. 의제해 준다고 그러죠. 세액을 빼준다라는 뜻이요. 의제는 간주라는 말입니다. 해주는 최대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매입한 매입가액의 공제율인데요, 이 매입가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35%를 한도로 합니다. 법인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제율은 제조업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104분의 4를 공제해주고요. 그 밖의 사업자, 우리가 흔히 일반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102분의 1을, 그 음식업을 한다, 요식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은 106분의 6을, 개인은 108분의 8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재활용 폐자원 그거, 예, 취득한 금액 과세표준의 80% 한도로 해서 세금계산 수치부는 당연히 빼고요. 예, 영수증하고 계산서 이렇게 받은 폐지나 뭐 고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104분의 3을, 만약 자동차다 그러면 109분의 9를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첨부서류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더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공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 자, 우리가 실무편을 학습하게 되면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배우니까요, 실무편을 통해서 더 보강이 될 겁니다. 예, 공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 하신 분은 중복되는 게 많아서 공부할 때좀 편합니다. 첫 번째,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 됐다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됐을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영업용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영업용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용은 공개됩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에 쓴다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영업이라 하면, 세법에서 영업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는 영업이 아니고요, 운수,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 운전학원, 그 다음에 무인 경유업의 출동 차량, 그런 목적으로 쓰는 승용차를 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의 차량을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산 것만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차 빌린 것도 공개 안 하고요, 차에 들어간 유지비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승용차를 업무에만 쓴다면 공개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업무에만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타고 다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접대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매입세 공개하지 않습니다. 접대는 회사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라고 가정을 해서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만약에 과세하고 면세를 겸용해서 했을 경우 그 사온 재화를 만약에 면세사업에 썼다라고 그런다면 면세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관계되는 매입세, 즉 철거비나 토지 정지비용이 있는데요, 철거사업자가 과세사업자거든요. 얘네들의 그 부가세, 토지하고 관계돼서 철거하고 철거비가 나오고 토지 정지비용이 나왔다면, 얘네들을 회계 처리할 때 토지로 처리하거든요. 토지로 처리한 것을 회계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경우 토지가 세법에서 토지를 이렇게 사는 행위가 토지의 공급이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것도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게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먼저 보면 뒤손 처분받은 매입세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왔는데 예, 만약에 그 우리 회사가 뒤손이 발생했다. 물건을 사오고 나서 뒤손이 발생했다라고 그런다면 물건을 사와서 만약에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요. 만약에 그 뒤에 우리가 뒤손이 발생했다고 그런다면 이 공제받은 이 부가세 불공 처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대금을 상대방한테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방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한테 낸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로 같이 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입니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얘는 뭐 한다고요? 얘 공제해준다. 얘 빼고는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거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은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예, 사업자 등록 후 며칠 내에 한다, 20일 내에 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시를 하고 나서 20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물건을 사올 거고 거기에 따른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단 20일이 이거 법적으로 등록하는 기간이니까 그 20일에 해당되는 거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일을 따질 때요. 그 기간이 좀 폭이 넓게 공제해 줍니다. 그 폭이 넓게 공제해 주는 거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기산일까지 것을 공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3월 1일 날 개시했습니다. 등록 신청은 5월 14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3월 1일 날 개시했다면 20일 내에 해야 되니까 3월 20일까지는 돼야 되겠죠. 근데 좀 늦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제기간이 좀 폭넓게 처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과세기간을 보면 이 3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등록 신청한 것도 5월이니까 과세기간 보면 이게 일기거든요? 일기에 해당이 되므로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하고 사온 물건에 대해서 비록 사업자 등록을 5월 14일날 했다 할지라도 5월 14일까지는 이게 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내기 전 5월 14일까지 매입한 거는 공제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폭넓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3월 1일날 사업을 개시하고 3월 20일날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 20일치만 공제를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행 세법에 따라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3월 1일날 개시하고 등록 신청을 7월 14일날 했다라고 하면요. 폭넓은 공제라고 그랬죠? 예.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요, 3월에 사업을 개시했죠. 등록 신청은 7월 14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과세기간 일기거든요. 예. 자, 그럼 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거는 6월 30일입니다.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랬으니까 7월 20일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7월 14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좀 다릅니다.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고 등록 신청은 9월 14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3월 1일부터 사기 시작했겠죠. 근데 등록 신청을 놓쳤어요. 이게 일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7월 2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 물론 예, 그렇게 말하는 뜻은 이게 이 공개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공개를 받기 위해서 늦어도 예, 해당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공개를 받으려면. 그래서 7월 2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여기는 공개 안 해줘요. 예. 안 해주고 그 뒤에 거를 공개해 줍니다. 예, 7월 1일부터 이 사람이 9월 14일 등록 신청했잖아요. 예, 그 뒤에 거는 공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맵색은 원래 공개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원래 원칙이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는 건데, 등록은. 좀 확장된, 좀 폭넓은 공개를 위해서요. 사업을 개시하고 그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혹시 등록을 했다면 이제 등록은 늦게 한 거지만 그 등록 그 이렇게 등록한 그 기간까지 20일 내면 했다면 그 기간까지 사업 개시로부터 사온 물건의 그이 등록 신청을 한 늦어도 20일 이내 기간까지 한 거는 공개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가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이론보다는 실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에 가면 현재 이론의 편에 있는 이 가산세를 써머리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 실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편에서 가산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실무편을 위해서 이론편에서 가산세 공부가 좀 필요하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무편에 있는 그 가산세 내용은 이론편에 있는 것들을 좀 써머리 해가지고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같이 이거 공부하고 실무편에 있는 써머리된 내용을 푸시면서 같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이 가산세는 뭐냐면요. 물건을 팔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든요. 이 합계표에 해당되는 그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합계표에다는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가산세가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제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번 지연제출.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그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예정신고 누락이라고 합니다. 예정신고해야 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가 있는데요.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이 예정신고잖아요, 법인. 이 기간에 신고해야 될게 있는데 이걸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국세청에서는요, 이걸 1월부터 3월 거는 일기 확정, 7월부터 9월 거는 2기 확정, 그 신고할 때 이걸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누락분을. 그런 경우 일단 예정신고할 때 빼먹었습니다. 누락했거든요. 합계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정신고에서 신고하러 들어오면 예정신고 시 정상적인 신고가 안 됐으니까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 부과되는 가산세를 지연제출이라고 그러고요. 공급가액의 0.5%를 합니다. 그럼 1번에 미제출은 뭐냐면요. 미제출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정신고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락. 이게 누락하는 경우요. 또는 못했다는 말은 무신고, 신고를 못했어. 이런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얘네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수정신고하는 거 있어요. 즉시 신고하는 게 바로 수정신고거든요. 혹시 빼먹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신고 안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즉시 수정신고했다. 그렇다면 예정된 날짜에는 하지 않았고 확정된 날짜를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때 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그 거래 누락되거나 신고 안된게 세금계산서 관계된 거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학계표 가산세 부과할 때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고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주면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이 있습니다. 지연제출은 감면이었고요. 지연제출은 그 예정신고 시에 누락한 거또뭐 예정신고 시에 신고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정신고 시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때만 붙이는 가산세입니다. 그럴 때그 누락된 내용이거나 무신고된 내용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되는 그런 거래 내용이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국세청은 받는 건데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계표 가산세를 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할 때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 또는 확정신고 그 누락분을 즉시 수정신고할 때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실기재는요, 일반적으로 부실기재에는 가산세가 이것도 똑같이 1%고 감면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기재하는 내용 중에 그 기재 내용이 부실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실기재라고 합니다. 이 부실기재 쪽에서는요, 이 부실기재 쪽에서는 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 매입 쪽도 부과하고 있어요. 원래 매입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매입 쪽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입 쪽은 원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입은 우리가 물건 사온 건데 물건 사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나 또는 환급을 받는 게 매입이거든요. 매출은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죠. 납부하는 게 매출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 쪽은 국세청이 공제나 환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고 안 하면 우리만 손해죠. 그래서 이쪽 애초부터 가산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세금계산서의 그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됐거나, 매출도 그러겠지만, 매입쪽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또는 세금계산서 한장 받아놓고 이렇게 두장 받았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예, 중복 신고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다 부실기재라고 해서 예,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하는 거.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가 부실 기재될 거, 돼 있거나 불명하다면 공급가액 1%를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발급을 해야 됩니다. 즉, 물건을 공급한 날 발급을 해야 되죠. 특례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놓쳤는데, 과세 기간 내에는 발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 늦게 발급했다고 해서 지연 발급이라고 그럽니다.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 다음, 미발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발급. 자, 미발급은 저환의 용역을 공급하고요.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해야 되고,
특례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발급은 하긴 했는데, 늦어도 그 발급은 과세 기간 내에 돼야 되는데, 과세 기간 내에 만약에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 미발급으로 봅니다. 미발급은 가산세가 2%나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에 붙이는 가산세는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이게 다 세금계산서에 붙이는 가산세인데요. 세금계산서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의 가산세는 전부 다그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에 붙이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라는 거. 자, 그 미발급과 관계돼서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중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다면 그때는 가산세를 조금 더 낮게 주고 있습니다. 1%. 좀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급명세 지원전송 보겠습니다. 이 발급명세 지원전송은 전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국세청장에게 그 다음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됩니다. 예, 특례자는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예, 다음 달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기 때문에 특례는. 그래서 물건을 판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걸 전송을 못했습니다. 전송을 못했는데, 아예 못한 게 아니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말까지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를 지연 전송이라고 그래요. 지연 발급이 있듯이 지연 전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용역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 특례가 있기 때문에 11일까지 이렇게 전송을 했다면 이거는 전송이 되긴 됐으니까 전송은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늦게 전송됐잖아요. 그래서 지연 전송이라고 합니다. 발급 명세 미전송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발급을 생각하시면 되죠. 예. 국세청장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 발급 명세를 전송을 안한 경우, 또는 전송을 하긴 했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거 미전송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발급명세 지원전송 가산세는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개인은 0.1%고, 그 다음에 발급명세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긴 했는데요, 가공 발급을 했거나 허위 발급을 했거나, 그러면 공급가액의 2%입니다. 발급이 있다면 그걸 받는 쪽에서 이제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급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불성실, 사업자 등록 불성실 2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20일 내에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1%가 부과됩니다.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 해당되는 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신고 불성실로 가겠습니다. 이거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마지막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가산세, 제가 말한 거그 위주로.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이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가산세, 그런 순입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안한걸 말하는 거죠. 신고 안한 거. 내야 될 부가세가 있는데 그 부가세 거래가 있는데 그 부가세 신고 안한걸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요. 첫 번째, 아예 신고 안한거 무신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는 뭐냐면 신고는 했어요. 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많이 공제받은 걸 말합니다. 그럴 때첫 번째,
무신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산세는 세액으로 합니다. 신고 불성실 시부터는 가산세 계산할 때 세액으로 해요. 이 세액 계산하실 때 매출 세액에서요, 이 무신고 납부세액 계산할 때 혹시 매입이 있다면, 매입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입 세액을 뺀 금액에서 가산세가 곱해집니다. 예. 매입은 세무서에서 그 세금을 공제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해야 될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이를 무신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많이 환급 받았을 때 이를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라고 그래요. 이럴 때 세액의 20% 일반부 신고, 일반부 신고부터 보세요. 예. 부정행위, 의도적으로 무신고 했다면 이건 40%나 됩니다. 우리는 일반을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게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초과 환급받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의도적이지 않다, 그러면 1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 근데 부정행위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적게 신고하거나, 예, 만약에 초과 환급받았다면 얘는 40%입니다. 부정행위는 40%예요. 부정행위 4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무신고하고 관계돼서 감면은요, 한달 내에 하면 50%고, 늦어도 6개월 내에만 하면 20% 감면합니다. 근데 과소신고하고 초과 환급은 좀더 감면이 많습니다. 기간도 길어요. 6개월 내에 하면 50%고요. 1년 내에 하면 20%고, 2년 내에 하면 10%입니다. 2년까지가 감면입니다. 그래서 5, 20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5, 20.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계셔야지 실무편에서 부가세 신고서의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쪽에서 영세율도 신고가 안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세액. 신고해야 될 세액, 내야 될 세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거는 빼는 거다라고 그랬고요. 영세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세액이 없습니다. 세액이 없기 때문에 영세 파트에서는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에다가 0.5% 하고 있고, 이게 신고불성실이기 때문에요, 감면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520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을 보겠습니다. 납부불성실은 세금을 납부 안한걸 말하죠. 신고불성실이 있다면 당연 여기에 따른 납부불성실이 일반적으로 많이 따라다닙니다. 세금을 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가 안 따라다니는 거는 영세. 영세는 원래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납부가 안 따라다니지만, 영세는 납부불성실이 없겠지만 원래 세금이 없는 거니까. 예. 근데 나머지는 다 신고불성실이 되면 납부불성실이 되는 거죠.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납부 안한 거라는 뜻이고요.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액으로. 예. 이제 세액은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납부 안한 세액은 신고 안한 세액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거 빼고, 세무서에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가산세 계산할 때도 이걸 빼고 거기에다가 만분의 3입니다. 0.03% 곱하기 일수. 미납일수를 말해요. 미납일수. 따라서 이 일수가 하루면 0.03%고 이틀이면 거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당, 미납일수 하루당 이렇게 0.03%의 가산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납일수를 구할 때는요, 정상적인 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복 적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이라는 말은 두 개가 겹칠 때라는 말인데요. 주로 어떤 게두 개가 겹치냐면 세금 계산서 들어간 게두 개가 겹칩니다. 세금 계산서 가산세 쪽 보면 학계표 가산세가 있고요. 그냥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얘도 적용하고 얘도 적용하면 좀 가산세가 두번 적용됐기 때문에 법률상 맞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둘 중에서 중요한 걸 우선 적용하고 동시에 됐을 때이두개 중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한 파트를 보면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게 1번, 2번, 3번입니다. 나머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2, 3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학교표 가산세 미제출 지연제출이 있거든요. 미제출 1%고 지연제출 0.5%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발급명세 지연전송, 발급명세 미전송, 부실기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하긴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했다는 거죠. 과세기간 내에는 발급을 했는데, 늦게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발급 안한 거. 근데 과세기간 내에는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연 발급되다 보니까 그 신고할 때 신고서 중에서 이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럼 얘도 부과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부과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 발급 가산세에 그 혹시 전자 쪽과 관계된 거라면 발급명세 지연전송,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아직 안 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당연히 학계표에서도 제출이 안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학계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미발급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1, 2,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기 편에 가면 실기에 가면 좀더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실무편을 할수 있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요. 즉시 이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단원으로 실무편에 건너뛰어가지고 학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지금 즉시 실무편을 하십시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